발표는 이제 산림과 임무 특성, 인간의 임무 그 경제 활동, 생산 기반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임업 특성을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다니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산림이라는 게 뭐예요? 산림은 그냥 산에 나무 서 있는 게 산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산에 나무가 서 있는 게 산림이고 산림층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산림층에 산림 자원이라고 그래요.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임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을 이용해서 부가 창출하는 게 바로 임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거창하게 뭐 이렇게 쭉써 있지만은 산에 나무가 서 있거나 벌채를 하고 난빈 자리에 다시 또 이제 한 2년 후에 다시 나무를 심거나 하는 그런 비어 있는 공간도 산림이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산림청에서. 그래서 산림 면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이 64%에 달하죠. 63.8%인데 64%에 달하죠. 상당히 많은 산지 국가죠,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산림에 제가 발자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 해방 전에 민둥산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다 긁어서 그 우리 일제 때 이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선조 그 어르신들이 전부 다 초금복 피해가지고 다 벗겨서 먹고 하다 보니까 그 땔감이 없어가지고 다 긁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민둥산이 됐죠. 그래서 홍수가 났다 하면 비만 왔다면 막 밑에 홍수 가지고 그래서 논밭이 잠기고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60년대부터 50년대 말이죠. 60년대부터 이제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민둥산 사방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 선조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나무 심으려고.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시골에 사실 때 마을 울력이라 해가지고 동원돼서 나무 심기 가면은 나무 그한그저 뭡니까 묶음 심으면 뭐한 반달 심으면은 밀가루 한 포씩 주고 예전에 많이 했 저도 했어요. 해서 저는 심기 싫어가지고 구덩이 묶고 그래서 뭐냐면 양묘 혼양을 다 심었으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덮고 남아요. 세 배를 덮어요. 근데 양묘 혼 것보다 심은 면적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죽고 심고 계속 반복돼서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게 있죠. 예전에 그래서 땅에 묻기도 하고 결국 묻기도 하고 막 많이 그랬죠. 저도 양심불량인데 예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 놓은 이그 민둥산 사방 사업이 이렇게 전부 다이 나무를 심으면 흘러내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방 사업이라 가지고 이거 흙을 파서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래서 파가지고 이거 다 사람 일일이 파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죠. 심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영일만 사업지구인데요. 여기에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이렇게 지금 헐벗은 산을 손을 다 개간해서 아니 정지해가지고 사방사업에서 곧게 다듬어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런 이제 한 3년 후에 이렇게 숲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유명한 영일만 사방사업지 사례인데요.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시에 지금 숲에 가면 대단하잖아요. 사실 보면 여기에 이제 의정부 여기 파주 쪽이고 의정부 쪽인데 그죠? 예전에 이렇게 민가 주변에 나무가 거의 없었죠. 없어가지고 전부 다 갖다 떼 먹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초에 이제 그전 국민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심었던 군관민 동원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올라서 나무를 다 심었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남아서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물 주고 또이 죽을까 봐 말이죠. 양동이에 지고 가서 물 주고 막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죠. 우리 산림이 푸른 빛을 이제 서서히 띠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냐면 이제 새마을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무를 떼다 이제 나무 밑에 나무 잎을 떼다 보니까 주택개량 하면서 연료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탄이 들어오고 다른 이제 대체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긁어서 계속 떼버리니까 밑에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긁어버리니까 나무는 자라긴 하지만 워낙 첩박지에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아카시나무하고 오리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게 비료목이라 해가지고 뿌리를 활성화시키는 뿌리옥 박텔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양을 개량시켜줘요. 얘들이 토양이 숨을 쉬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아카시아나 오리나무가. 그러고 나서 한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베고 나서 일반 우리 경제수를 심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전환이 안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견제수를 좀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산이 우거지니까 산에 퇴비 생산했잖아요. 열심히 그 산에서 풀베기해서 퇴비 만들어가지고 논에 갖다 뿌리고 많이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이렇게 퇴비 만들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도 갖다 떼고 많이 했지만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요때 나온 게 뭐냐면 비료 공장 건립을 했죠. 설립했죠. 그래서 중국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비료 공장이 생겨가지고 비료가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우리 그저 증수가 왔죠. 이제 통일벼 나오고 하면서 생산량 증수가 와가지고 이때부터 먹거리가 서서히 해결이 좀 되기 시작했죠. 그죠? 해결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친환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인위적 화학비료에 의한 제초제에 의한 편한 방법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토양이 지금 어떻게 되냐?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죽은 토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결실이 희연찮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양이 거의 다한80% 이상이 다 죽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재배로 돌아서자. 가자, 가자, 가자 해서 지금 친환경 재배 붐이 일어서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좀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친환경 또 상품에 대한 인지도 높아서 국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여의도 밤샘인데 그때는 모래톱이었죠. 모래톱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거 없애 모래 파서 저기 뭐냐 건설 공장에다 팔자고 하신 분들이 국회의사당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요 있었는데 그때 불구하고 심었어요. 심어 지금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나무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전에 이거 파가지고 요 모래가 굉장히 좋대요. 양질의 모래가지고 이거 캐서 이 건축 짓는 데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우리 하천부지에 그 이태리 포플라 심어가지고 꽂아놓으면 다 살잖아요. 심어서 그때 상당히 연료를 많이 썼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성냥이랄지 뭐 우리 일회용으로 쓰는 거는 그때 다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이제 전남 장흥에 한 이제 우리가 그 윤재림이라고 이분이 혼자 힘으로 이 산을 지켰어요. 보성 전라남도 보성에. 그래서 저렇게 혼자서 나무 심고 마을 주민들 자기 돈 들여서 이게 한 거의 한 1000헥타르 가까운 산을 이렇게 혼자서 다 심었어요. 이분이 참 대단하죠. 이분이 지금 작고시고 그분 자제분이 정은조씨라고 지금 한국 산림경영협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의 이제 선친께서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심어서 지금 오늘날에 온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익기능으로 해서 가치가 있죠. 산림을 환산해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26조에 달해요. 근데 126조라는 게 사실 더갈 수도 있어요. 더 가죠. 저는 더 간다 봐요. 한 200조는 간다 봐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수자원도 있고 수원 함양 있죠. 수원 함양도 있고 산림 휴양 공간도 있고 경관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우리가 산림 정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산림 원수를 생 아니 그 원수를 생산하는 저 팔당댐 위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 원수세를 받잖아요. 그 이제 원수세를 받아요. 그분들이 이제 산주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소비자가 쓴 거를 걷어서 산주한테 산주는 재산 가치를 전혀 행사를 못해. 지금 시흥도 마찬가지고 도시구에 다 묶여가지고 재산 가치 행사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윤을 그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경관세, 그죠? 수원 함양세 아니면 무슨 뭐 이제 뭐 보안님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서 드리는데 요즘 직불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려고 하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울창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산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얼마나 울창하게 우거졌습니까? 요거는 백합나무인데 심은 지 10년, 15년 됐는데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졌어요. 속성수죠. 이태리 퍼플라보다 양질의 뭐 이거 나무예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그 이런 목재 표면 그 저기 뭡니까? 가구재 표면재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저림의 그 노인네 그 어르신 한 분이 혼자서 심었던 나무가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조성된 산림에서 그 많은 이제 도시 사람들이 참 찾아와서 즐깁니다.
어떻게 즐기냐? 힐링하는 거죠. 그 치우 숲에 들어가서 치우 그 힐링도 하기도 하고 트레킹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그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크죠. 본인은 정작 그걸 맛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은 후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즐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지금 뭐냐면 이게 수온 함양돼서 밑에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쉴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숲속에서 이렇게 휴양도 하기도 하고 여유로운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았죠. 그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 50년, 6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어요. 살림이 우거지면서 보통 100년 대기랑 100년을 바라보는데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우리 그 산림 녹화 사례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유엔에서 등재가 돼 있어서 상당히 그이 저희 나라 지금도 와서 많이 방문하고 교육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원에서 임업을 얻으려면 그냥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 창출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창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림청 단기소득 임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 농업에서는 농작물은 이제 단기소득이란 말안 하죠. 1년에 1년 1기작, 1년 2기작 하죠. 1년에 그러니까 두 번도 농사를 짓기도 하고 한번 짓기도 하고 잘하면 세 번도 가요. 그죠? 잘만 하면.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두 번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임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빨라봐야 2년, 3년. 그럼 보통 5년, 7년 이렇게 가죠. 우리가 이제 더덕을 심게 되면 제주도 하면 1년이면 돼요. 더덕은. 제주도에서 1년 만에 생산합니다. 더덕을. 근데 그거는 그 화산재에서 자라는 하다 보니까 퇴비를 주고 오면 잘 자라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손 엄지손가락만하게 크죠. 1년 만에. 근데 그게 이제 가을에 심었다 그 다음에 해 이제 수확을 하는데 우리가 행성에서 받다 그러면 2년생이죠. 2년생, 3년생. 많아봐야 3년생. 그거 하죠. 하는데 우리가 삼만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 삼만을 같은 경우는 산에 심으면 최소한 5년 돼야 수확을 해요. 삼만을도 곰치 같은 것도 최하 자리 잡고 하려면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소득 임산물이라는 이제 명칭을 저희가 이제 정한 겁니다. 목재는 보통 40년에서 60년 있어야 소득을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득을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산림복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재만 생산해서는 돈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산주들 보고 그 단기소득 임산물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봐라. 그래서 산주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남 심어서 재투자로. 그래서 중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림복합 기능을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품목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단기소득 임산물을 보면은 이겠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하는 법률 제8조 1항에 보면은 임산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79개 품목을 선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79개 품목을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이게 이제 임산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보시면은 산지재배인데 산지재배 대표적인 게 이제 밤이죠. 밤재배인데 이 밤이 여기 이제 저수구 재배지예요. 높이가 3m를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이 재채에서 전지전전 가위를 들고 담은 위에가 닿도록 거의 다 약간 높아도 산발을 2단짜리 놓고 올라서 전지전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공주, 부여, 그다음에 충주, 소태면에 가면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이 하늘 쳐다보고 밤 짓던 시절은 없고요. 지금은 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굉장히 요 밑에 이죠. 요게 그렇고 요게 이제 요게 감이네요. 요게 감이고 요게 이제 3m 정도 높이에서 이제 하는데 요런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지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밤 호도 이런 쪽에 이제 대추나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예요.
전기전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쟁이 보시면은 햇볕이 저는 이제 기술자는 아닙니다. 사회과학자인데 제가 들은 풍월로 보면은 햇볕이 골고루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밤나무 밑에 가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양이나 가운데서 떨어지는 양이나 일정하게 쫙 떨어지게 만들어요. 수확량을. 왜냐하면 한쪽에만 가운데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 햇볕을 줘가지고 열매가 골고루 쫙 떨어지게 그럼. 그래서 똑같은 양이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전지전정법이 이제 해서 저수고로 가는 거죠. 그래야만이 소득이 올라가죠. 이쪽 호두도 마찬가지. 호두도 지금 산지재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 경사가 낮은 데는 이제 뭐 계시면이랄지 측지이랄지 여기 보면 지그작으로 이렇게 이제 조합해가지고 5단 이상 가지가 5단지 이상 안 올라가요. 5단지 이상 올라가면 일부러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가지가 옆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배를 하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적은 면적에서도 단위당 수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상당히 이제 재배 기술을 가지시면 되죠. 요즘은 이제 떫은감 같은 것도 이렇게 산에서 재배인데 떫은감도 보면 시골에 가서 보면 높은 나무에서 다 올라가서 감 따다 떨어져가지고 뭐 헐다치고 오신 분들 많은데 지금 다 이렇게 2, 3m 위에서 다 수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 따기 힘들잖아요. 감 따올 때 보면 잘못하면 그 조그만 기스가 안 하면 산품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히 따야 되고 따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걸 따올 때 우리가 장대를 휘둘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 따는데 그 높이가 있으면 이제 못 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즘 재배 기술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약초류는 여기 지금 삼양삼 재배거든요. 삼양삼 재배는 우리 이제 시흥에서도 일부 지역이 가능할 걸로 봐요. 삼양삼. 근데 조금 이제 삼양삼은 뭐냐면 좀 자라다 보면 손을 많이 타요. 예, 다른 사람들 와서 슬쩍슬쩍 등산객이랄지. 그래서 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죠. 요즘 그래서 이제 울타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시흥시에서는 울타리 사업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대단히 면적이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우리 이제 시에 요청을 해서 시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면적이 또 작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규모화 돼야 돼요. 규모화. 그 다음에 규모화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규모화가 이렇게 뭐 10헥타, 10헥타가 막 분산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걸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조직, 그죠? 법인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이런 쪽 세 가지를 맞춰줬을 때 산림청에서 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지화 문제 때문에 시흥에서 이렇게 뭐 이 울타리 사업 지원받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말고 이제 소액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흥시에서 가서 이제 예산만 따오면은 소액 사업 같은 거 있어요. 브랜드랄지 포장 사업이랄지 이런 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까지.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그 녹지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좀 해야만이 이제 예산 확보가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산양삼을 심어서 키우기도 하고 지금 이제 낙엽을 긁어가지고 산양삼 씨앗 파종해서 흩어뿌림이죠. 해서 파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낙엽을 다 긁어가지고 파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긁어서 다 긁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종하고 갈치로 이제 덮어주는 거죠. 흙을 한 2mm 정도 두께로 살짝 덮어가지고 뿌리 발리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산양삼이 잘하고요. 이제 되면은 보통 한 3년 차까지는 제초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해줘야 돼요. 밭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 사양삼을 이기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한 3년 지나면 사양삼이 풀이 풀을 이겨요. 뭐냐면 이제 풀은 원래 산마늘도 마찬가지. 산마늘이 보면 이제 제초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한 겨울에도 산마늘은 싹이 올라오거든요. 봄 되면은. 근데 이제 올라오는데 풀보다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에 풀이 늦게 올라오면서 힘을 못 받아요. 그런 논법을 가지고 산무논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풀 안 메고 비료 안 주고 뭐 노동력 지키더라고 하는 그런 논법이 있는데 그런 걸 또 품목마다 달리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알면은 충분히 적은 노동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산마늘 같은 경우는
6월, 7월 달 되면 그냥 싹 베어버려. 그냥 3만 원 밭을 전체를 다싹 예치기로 벤단 말이야. 베고 싸우면 3만 원이 쭉 있다가 이제 그 낙엽 속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싹이 먼저 올라오죠. 풀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딱 땅을 덮어버리면 풀이 못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사양삼도 그 이게 뭡니까? 이한 3년 제가 알기로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3년 정도 제초만 잘 해주면은 그 이후부터는 사양삼이 자생을 한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초에 노동력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근데 3년이 중요하다 그래요. 3년 동안 살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건 산만 원이죠. 산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분은 산 전체에 나 그냥 이렇게 고를 저어서 이 밭을 만들어 가지고 씨앗 뿌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분은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분이 산만 원만 연간 한 5톤 정도 생산을 해요. 5톤이면 말이죠. 우리나라 생산하는 양의 거의 한뭐 5분의 1 되려나? 이분이 하죠. 그 전국에 있는 산만을 한 10톤 정도 구입을 해서 20톤까지 구입해서 이렇게 마트에 넘기는 분이에요. 또 재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상당히 마케팅도 잘하고 재배도 잘하죠. 그리고 또 이분은 소득을 이게 산만을 심어가지고 이걸 또 분양을 해요. 하나에 1,500원씩. 굉장히 비싸죠. 이것만 산만을 해서 수확도 있지만 종근 분양해서 돈 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워낙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 산만을 재배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다들 산만을 막 심다 하니까 그래도 또 산만을 또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쌈채로서의 또이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요 밑에는 이제 민계승마 재배지죠. 민계승마는 모르겠어요. 재배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 제초도 그렇고 뭐 한번 우거지면 사람 손볼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들은 이걸 조성해서 처음에 밭 만들 때는 상당히 또 노동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민계승마도. 제가 이제 사양삼 같은 경우 보면은 워낙 가격이 농사를 지어놨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등급이 없어. 사양삼은 등급이 없어가지고 그건 사양삼을 생산한 농가가 임가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요즘은 그거를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이 다 알죠. 아,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걸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와서 원래 산삼 재배지는 자식도 안 가르쳐 준다 그래요. 원래 산삼 재배지는 그래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자식도 안 가르치는 데가 뭐냐면 사양삼하고 산삼 재배지하고 송이밭. 안 가르쳐 줘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뭐 일을 당하면 그못 찾아가죠. 요즘은 이제 부자지간에 마을 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죠.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이 같이 이제 장업방에들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좀 이제 나는 것만 나고 있는 것만 본인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다 보니까 대개 보면은 이렇게 지인들한테 팔아요. 지인들. 그래서 지인들이 그걸 다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다시 또 소개를 해주고 보통 산양삼은 한 뿌리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7년근짜리를 먹게 되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일주일을 먹어야 돼요. 섭식을 할 때. 한번 1회 먹을 때 7일간 이렇게 계속 매일 아침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계속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또 쉬었다가 또한 7일분 또 이렇게 먹고 해서 한 3회 정도 먹으면은 뭐 웬만한 뭐 체력은 뭐다못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산양삼을 이렇게 먹는 방법도 저는 한 뿌리만 먹으면 금방 힘이 솟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뿌리를 먹게 그럼 유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임산물 생산액을 보면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8조 3천억인데 여기에 다 우리 이제 나무 그다음에 순임목 적용제 무슨 다른 쪽 용도 나무 생산 이런 게다 있죠. 우리 이제
약용식물이나 수실류 이런 쪽이 표고 생산 이런 쪽이 산나물 되는 부분은 한 3, 4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다른 쪽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임업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산 기반에서 말씀드릴게요. 생산 기반을 보시면은 수실류 생산 기반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규모화, 집단화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주산단지 중심의 법인화나 조직화를 한 데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규모화, 단지화, 조직화를 원하고 있죠. 상당히 이런 쪽에 해야만이 여러분도 지원을 받.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런 품목 재배를 했을 때 보면은 결성을 하셔야 돼요. 결성을. 자모반이나 법인체 결성. 우리 시흥에 있는 협동조합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발하게 활동 오시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잘하면. 그죠? 재배단지 집단으로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기도 하고요. 친환경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이제 유통 유기질 비료 같은 걸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세나 장비 등을 지원을 해줍니다. 방제 장비랄지 작업로 개설할 때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관측 사업을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많이 보십사 하는 거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나오는 관측 정보랄지 한국이모진흥을 보내주는 임산물 생생 가격 정보 이런 걸 많이 보시라는 거죠. 보시고 산림 정보 다드림 같은 것도 많이 보시라는 거죠.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해서 이제 이렇게 기술 지도를 책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밤 같은 경우는 주산단지가 이쪽에 몰려 있죠. 지금 남북권에 몰려 있는데 이 남북권은 노령화돼 있어요. 노령화돼 있고 밤나무도 노령화돼 있고 생산자도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생산성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낮죠. 다만 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충주하고 공주 부여 청양 이쪽이 지금 밤 주산단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밤을 재배하면 첫째 시나 군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해줘요. 이쪽에 밤 재배 묘목 지원도 해주고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기질 비료도 우선권으로 주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먼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자기 군에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호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쪽이죠. 저기 무주나 무주나 산, 저 저기 어딥니까 저저아 김천 뭐 이런 쪽에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기 그 이게 뭡니까 순창에도 있고 정읍 저 김천 저쪽에도 있죠. 강원도 쪽에도 이쪽에도 재배지가 있는데 이런 호두 재배지는 사실은 산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산에서 재배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약간 이제 산하고 붙어 있는 유휴토지 있잖아요. 노지 쪽에 그런 쪽에 재배를 해도 괜찮아요.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청설모가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멍청하다고 그래요. 청설모는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닌답니다. 다른 길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다니는 길에다 오물만 씌우면 100% 다 잡는답니다. 그래서 청설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난지 이제 우리 황승인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만 청설모 상당히 또 옆까지 해서 날아가는 게뭐 30m까지도 날아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리가 힘들죠. 근데 요즘은 청설모 방지책 같은 것도 잘돼 있어가지고 야생 조수에서 피해 같은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추 재배했죠. 대추는 이제 경산에서 이쪽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쪽에 우리 이제 논산 이런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잣도 이렇게 잣은 이제 그 결실이 올해 열려서 내년에 수확을 하잖아요. 2년 그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구가 달려서 내년에 수확을 한. 그래서 보면 결실 풍용을 미리 예측을 할수 있어요. 아 내년에 생산량이 많다 적다. 그래서 올해 생산을 해서 가공해가지고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하죠. 넓은감 생산지는 상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은행도 보면은 이쪽에 좀 재배지가 좀돼 있죠. 우리 이쪽에 어딘가요? 서울 밑에 용인 쪽에 공주 이런 쪽에 재배를 아까 어떠신 분 은행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은행도 이쪽에 재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최근에 은행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수출 수요가 많았는데 수출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내수 수요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재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판로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건좀 아쉽죠. 제가 이제 어떤 그 마케팅이나 판로 이런 쪽을 많이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되는데 은행이 좀 그런 게 요즘 또 가로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또이 요즘 은행에 길에 있어도 춥진 않더라고요. 사람들 다들 막 밟혀가지고 신발에 묻어서 냄새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게좀 수요가 산딸기는 요즘 아래쪽 저 충북 지방에 아 전북 지방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산딸기하고 복분자하고 좀 달라요. 품종이 다릅니다. 산딸기와 복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분자 재배법하고 산딸기 재배법하고 우리가 같이 포함을 시켜놨지만은 재배는 분명히 달라요. 품종 자체도 다르고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머루 재배는 많이 하죠. 경북 지방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머루는 요즘 부가가치 창출해서 이제 와인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 머루주가 프랑스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그 프랑스 와인 지역인데 본고장에 들어가서 머루주로 이렇게 선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기 포천에 파주에 가막산 산마루랄지 함양이랄지 이런 데 이제 지리산 그 산마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데 계신 분들 상당히 잘하고 계시죠. 다래가 요즘 최근에 또 인기입니다. 또 다래 새로운 또이 품종이 개발돼가지고 보급되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다래가 소득이 좀 괜찮다고 그래요. 제가 이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송이 생산은 어차피 채취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고요. 생표고 주산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건표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배 지역을 주산단지를 보시고 이 지역에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어떤 품목이 주산단지인가 좀 판단을 한번 하십사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정보는 한국 이모진흥원들 하면 다 있어요. 제가 그대로 카피해서 과자 사진 보여드리는 건데 한국 이모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